누나. 언니, 난 열심히 노력. 고다. 명필이구먼 명필. 자, 갑으로 간직하거라. 신난다. 읊어 보라.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 세계무회 마스터십 기간 동안 핫쇼를 진행하는 하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충주의 자랑, 우룩의 후계자들, 충주시립 우룩국악단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주시립 우룩국악단에서 타악기를 맡고 있는 한덕규입니다. 잘생겼다. 우루국악단에서 소금을 맡고 있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네, 우리 김태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연주자 성숙진입니다. 네, 또 우리 성숙진 선생님 이렇게 또 이렇게 모셔봤는데, 우루국악단은요, 그 가야금을 만드신 우룩 선생님의 이제 정신을 받들어서 국악 연주를 하는 국악 연주단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전통 음악도 연주를 하긴 하지만 주로 이렇게 개량된 악기를 이용해서 국악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하고 있는 국악단입니다. 들고 계신 이 악기가 뭔가요? 소금이라는 악기입니다. 뿌리는 소금? 아니. 영화 타이타닉 OST에 My Heart Will Go On. 지금부터 연주곡을 좀 전해드릴까 싶습니다. 오늘 웬만하면은 그 길게 깔아주시면 오늘 방송 그냥 좀 그냥 갈 수 있도록. 땅콩 같은 거 없느냐? 땅콩 없어? 마실 거 있으면 그것도 좀 가져오너라. 오빠 첫째는 뭔 차시겠죠? 문통 보고 있어요? 문통 보고 있으면 연락주세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핫쇼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우리 뭐 인터뷰를 할까?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인터뷰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그 청문회가 향후 그 한일 관계와 또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포커페이스 게임 준비를 했습니다. 바짝 차리시라고 까나리 액젓을 하나 섞었어요. 드시고 표정을 지어주시면 돼요. 한번 바꾸면 안 돼요, 이거. 바꿔도 돼요. 아, 이거야? 저만 이제 핫쇼이기 때문에 저대 지금 우리 우루국악 단원인데 굉장히 지금 단합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건배하시고. 자, 언니 첫자는 원샷입니다. 오빠 첫자는 원샷이에요. 오빠도 첫자는 원샷하세요. 표정을 살펴봐야지. 표정을 봐야지. 자, 한 번만 드시고 있거든요. 아, 뭔가 우리 가야금 선생님은 가볍다. 잠깐만, 아무도 후 한번 불어주면 안 돼요? 선생님 후 한번만 불어주시면 안 돼요? 어? 어? 소근 선생님이 예, 일단 그 까나리 액젓을 먹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췄습니까? 먹었는데 지금 우리 장구 선생님이 드셨대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지금 까나리 드신 분이 몇 분이에요? 저요. 했는데 두 분이 드셔가지고 한 번 더 할까요? 아니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전통 음악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 또 국악단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연주 활동할 테니까요. 어디서든지 다 지켜봐 주시고 저희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가 디저트 같은 거 준비를 했는데 디저트를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요거는 그냥 포커페이스 게임이 아니고 아, 디저트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희 한 잔만 주시면. 물이요? 아니 드셔 다 드시고 가셔야 돼요. 아, 다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시오. 자, 충주 세계 외 마스터십 기간 동안 하시오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만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일까요?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또 크라시 종목에서 금메달이 탄생이 됐는데 이 크라시가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무예예요. 그래서 네네. 종주국에서 원래 대부분 금메달을 좀 휩쓸어 가는데 그 종목에 대한민국 임은주 선수가 네. 금메달을 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때 부각을 올려라. 근데 저희가 또 오늘 갑자기 또 모실 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팬카실라 국가대표 이은진입니다. 경기 하러 간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서 동메달을 따왔습니다. 자, 오늘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겨루기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열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우리 윤지 씨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저 스무 살이에요. 내가 몇 살이시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제 스타일 아니에요. 타악기를 또 이렇게 연주해주시는 우리 선생님하고 또 우리 팬카실라세 또 우리 윤진 선수하고 좀 이게 지금 성별이 달라가지고 사실은 뭐 걱정입니다. 예, 이겨도 욕먹고. 저 이길 겁니다.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누나. 하나, 둘, 셋!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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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윤진! 윤진! 선생님! 선생님! 남자다! 남자다! 저 이길 겁니다. 죄송합니다. 봐주신 수비도? 것 같아요. 예! 하나, 둘, 셋! 아니 진짜 하셔야 돼요 선생님. 여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선생님. 모르겠다 하시죠. 두 분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윤진 선수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경기 뛰고 왔다고 했는데 땀이 진짜 지금 열기가 진짜 느껴지거든요. 행각실라 경기를 끝내고 왔는데 예. 치열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겼습니다. 상대를 제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제압을 한 거예요? 점수 차가 좀 많이 나게 이겼습니다.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다! 우리 금메달이다! 센스 있어, 센스 있어. 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떠는 거예요? 지금 금메달한 지금, 손인데. 아니. 응. 지금 막 끝내고 와서 좀. 지금 아직까지 그 네. 흥분이 우리 선수를 위해서 여러분 멋진 음악 한번 들려주세요. 우리 연주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준 우르 국악 단원분들한테도 한번 박수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펜탁실라스에서 멋진 경기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오신 우리 박정환 선수한테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자, 여기서 그럼 저희는 보내드릴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쇼! 자, 저희 하쇼는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과 또 우리 만나는 날 기대를 해보면서 여기서 이제 좀 인사를 드릴까 싶습니다. 내일 놀러 오실 거죠? 내일 마지막이에요. 아 신난다! 이제 끝난다! 나 이제 안 망가져도 된다! 너무 좋아! 하시죠! 그만! 부활을 왜 풀어!